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좀 또 하나의 재밌는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어떤 재밌는 곡을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제가 후드사이퍼의 그 리온 리믹스 리액션 비디오 올린 거 잘 보셨죠? 후드사이퍼에 참여한 멤버 중에 로우지가 있죠? 로우지가 새로운 음악이 여기 업로드가 되었는데 M-Guy라고 되어 있는 음원입니다. 해석해보니까 Sister라고 되어 있는데 피처링의 Blaze라는 백인 래퍼가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정식 오피셜 음원은 아닌 것 같고 원래 그 오리지널 원곡이 있습니다. 유명한 비트예요. 자넷 잭슨의 Got It Is Gone이라는 곡을 리믹스를 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자넷 잭슨의 Got It Is Gone 음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래퍼들이 유명한 미국 힙합 인스트루멘탈에다가 자신의 랩으로 리믹스한 음악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자주 들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Got It Is Gone 인스트루멘탈을 가져오는 건 저 처음 봤어요.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11살 때부터 미국 힙합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때는 90년대 제가 성장기 때는 거의 90년대 힙합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음악에 대한 아직까지도 저는 그리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97년에 나왔던 자넷 잭슨의 앨범일 거예요. 여섯 번째 정규 앨범일 걸로 아는데 더 베벳 로프인가? 그 앨범 수록곡이에요. 여기 피처링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재즈 힙합의 레전더리 아티스트인 QTV 피처링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어렸을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원래 뭐 마이클 잭슨도 좋아했던 만큼 자넷 잭슨도 함께 좋아했지만요. 요즘 얼마나 최신 음악들이 많습니까? 트랩도 있고 이제 베트남의 드릴 음악도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들 잠시 조금 따뜻한 느낌을 주는 약간 휴식 같은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곡이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집을 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사는 모르지만 이 바이브를 제대로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가이고요. Featuring Blaze, Ros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게 저는 비트가 너무 익숙하고 반가운 비트여가지고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무조건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십몇 년 만에 들어봐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 원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재즈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즐겨주세요. 오, 이 래퍼 누군지 모르겠지만 랩 되게 부드럽게 잘 뱉는다. 사실 이런 비트에는 이런 느낌이 제일 필요해요. 아, 이 느낌이지. 아. 오케이. 그렇지. 이제 생각해보니까 로즈의 목소리랑 이건 찰떡이야. 로즈 목소리가 중저음에 좀 목소리가 좋고 부드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커피 같은 래퍼의 목소리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찰떡이네 이 비트에다가.
có thô tay xuống mông lấy tay chè rửa chai. Nếu nó có hệ ra bùi viên em phải rủ bạn. Nó rất giỏi cắt kéo chứ không phải vắt chéo. Đừng có dạng hàng giá, nếu thằng tây trông hơi nhăn nhéo để anh bàn bạc cá. Tên kể là nó biết rap ra chẳng toàn hình xăm anh. Mấy thằng này toàn văn nghe nhận nó. 저는 이 인스트루멘탈의 리믹스를 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 Oh. 아 이거 감동적이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많은 래퍼들이 90년대 힙합 비트 인스트루멘탈에다가 자신의 랩을 리믹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보통 초이스하는 비트들은, 셀렉하는 비트들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많이 좀 둔탁하고 좀 공격적인 바이브의 음악들을 많이 쓰곤 하죠. 뭐 예를 들면 자주 쓰는 거 뭐 우텐클랜이 있겠고, 비기가 있겠고, 뭐 나스가 있겠고,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Gotter is Gone 인스트루멘탈을 랩하는 거, 다른 래퍼가 랩을 하는 거는 사실 처음 들어요. 아 그만큼 비트 선정을 정말 잘했어요. 재즈한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래퍼가 있거든요. 로지가 나는 그런 거 같아. 이게 어떻게 6ix9ine 같은 래퍼가 이런 느낌의 랩에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 한국에도 재즈 힙합이라는 이제 장르를 가지고 굉장히 힙합 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래퍼가 있습니다. 민지노라는 래퍼인데 지금은 이제 패션 쪽에 종사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민지노는 한국 힙합에서도 많은 힙합 리스너들이 인정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탑 래퍼들 중에 한 명입니다.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상급 래퍼예요. 민지노의 랩 자체도 굉장히 재즈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로우지도 중저음의 목소리로 되게 세련되게 이 비트에다 랩을 뱉는 거를 보면 굉장히 리믹스를 잘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원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예,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